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섬뜩한 말씀이죠.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거기 앉아서 예루살렘 시온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눈물 흘리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시고 피계의 파악도 우매 흑장 그런 열 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부터 택한 백성 그들이 바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시온성이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이 그 성벽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도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들었던 그 귀한 그릇들과 성물들 그것마저 전부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1절 말씀 시온을 생각하며 바벨론의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울고 또 울었던 것이죠. 왜? 왜 유대 백성?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불타고 없어졌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 강변에 앉아서 울고 또 울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우리가 택한 백성이 아닌가?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뭐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올해 질병이 나거나 또 일이 잘안 되거나 자녀가 잘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때도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유대 백성들은 70년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또 울며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7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죠. 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연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이때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정리되어지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완성된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그 내용은 이미 이 유대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정리하면서 드디어 깨달아지게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이 제사장들이 이 땅에 복을 누리라면서 건강의 복, 이 땅에서 기름진 복,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는 복, 그런 것들 복을 누리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왜곡되어서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땅에 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예물을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속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만 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택하심이라는 것은 먼저 택하심이죠. 그래서 먼저 택한단 말은 다른 것들 전부 다를 택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서 택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택하고 먼저 부르신 것은 다른 데에다가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도 구원을 이끌어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한 것이죠. 우리를 택했으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았죠.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면 우리는요, 저는요, 한국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섬기는 이 터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의 복음 전하시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줄 알았죠. 그래서 어디 흩어져 있든지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매년마다 이 유월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을 반복했던 거죠.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울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죠.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편재성이란 말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없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죠.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바로 죄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7절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흐르버리라, 흐르버리라, 그 기초까지 흐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려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려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바로 이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 에서의 그 족속 에돔 자손들이 바벨론을 도와준 거죠. 다 박살내버려라. 다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말고 다 무너뜨려버려라.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없애버려라. 이 에돔이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오늘날 세상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저주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복을 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 에돔 족속들의 그런 상징성은 눈에 보이는 복, 세상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더 복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딨노? 야, 하나님 섬긴다면서 맨날 그렇게 어려움 당하냐? 하나님 없다. 복은 뭐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며 장수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렇게 배하는 것.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에돔이죠.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그들을 멸망시키소서. 그들이 멸망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의 죄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바벨론은 더 큰 힘을 가진 바사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고 말죠. 이 바벨론은 세상에 강한 것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죠. 세상에 강한 것들은 약한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는 자들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9절 말씀에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려다. 이 섬뜩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죠. 이 어린 것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 뜻에서는 어리석은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에 메어 친다라는 것은 반석 대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그것들이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깨어져 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세상의 복, 땅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것이 전부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들, 그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위에, 복음 앞에 메어 쳐져 깨트려지는 것, 부스트려지는 것,
그리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붙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세상 것 구하기 위하여 세상 것 복이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구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 형제를 미워하고 그들이 넘어뜨려지기를 원하는, 경쟁하여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 그 어리석은 것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메어쳐져 깨트려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